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지금 자산, 그죠? 자산에서 현 예주 예상권 기타, 그죠? 이제 현금, 예금, 주식, 외상까지는 금융자산 구분할 때, 그죠? 요게 금융자산. 요거는 이제 비금융자산. 여기에서는, 요거하고, 그죠? 구분할 때, 요게 두 개도 여차 그랬잖아, 그죠?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 구분할 때. 뭐, 이거 외에도 있는데,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 여기 시험에 잘 나오죠, 그죠?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 구분할 때, 금융자산이 아닌 거, 선거금, 선거비용. 여기 모두 비금융자산인데, 그죠? 요것까지 같이 기억하자 했잖아,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금자산 했고, 오늘은 이제 요겁니다. 상품, 그죠? 요 부분. 재고자산이죠. 재고자산, 이 부분이다, 그죠? 이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 핵심이 뭐냐면은 여기서 공부하는 거, 요 상품. 자산에서 시험에 뭐 가장 많이 준비되는 부분, 요 부분하고 요겁니다. 그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죠, 그죠? 상품하고 건물, 요건데, 상품에서는, 자, 우리 공부했던 거 보면은 첫째, T계정 두 개였잖아, 그죠? 요거 두 개. 물량 흐름이라죠, 그죠? 상품 계정. 기초 상품. 매입. 그리고 매출 원가. 기말 재고. 예, 여기 항상 같다, 그죠? 차례 학계가 같아진다. 하나 또 있죠, 그죠? 기초 100원, 매입 400원. 여기 이제 이익을 붙였을 때 350원에 팔았다, 그죠? 기말 재고는 200원. 이때 이제 요 차액이 이익이죠. 매출이 50원, 그죠? 여기 같아진다. 요거 두 개를 이용한 이제 갈라넣기 문제. 물론 이제 상품 계정에서 이걸 갈라넣기 나올 때는 여기서 바로 요거 구해 보세요 하면서 바로 문제가 나오기도 하지만은 약간 문제를 낸다, 그죠? 요렇게 이제 요 매출 채권 이게 안 주어지는 게 있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거 구하세요 하면서 요게 안 주어질 수 있잖아요, 요거 요거, 그죠? 요거 구하라 하면서, 그죠? 매입이 안 주어지기도 하고. 또 이거 구하라 하면서 이 자체가 안 주어지기도 하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예. 이런 게 못 구하잖아, 그죠? 그러면 이 경우에 요 여기에서, 그죠? 매입 매출을 구해 오는 요 장수 요거 요거. 요게 바로 뭐냐 하면은 매출 채권 이 계정에서 구해 와야 되죠. 외상 매출금, 그죠? 매입은 매입 채무 여기서 구해 와야 된다. 외상 매입금. 요 들어가는 거 마찬가지고, 그죠? 기초 외상값 외상으로 팔았다. 받을 돈 500원 중에서 받은 돈 기말에 남아 있는 거 200원. 그죠? 여기 이 자료가 주어지거든요. 그럼 이거 여기서만 요거 구하라 할 때고 요 금액은 여기서 구해 와야 되잖아. 그죠? 요거 주어지니까 요거 주어지면 요거 구할 수 있잖아요. 요거 구해가지고 요 금액을 여기 대입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그래 만들죠. 그죠? 출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매입 채무도 마찬가지. 이는 부채니까 대변의 기초가죠. 그죠? 기초에 갚을 돈이 100원 있었는데, 그죠? 또 외상으로 사왔다. 그러면 갚을 돈이 500원이잖아. 그죠? 그 중에 갚은 돈 취급액. 300원 갚았다. 그럼 기말 현재 외상값 200원 남아 있다. 그죠? 같아지죠. 그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 요 매입 이 금액이 요 자료가 주어지니까
여기서 이걸 구해가지고 이렇게 대입하면은 요거 구할 수 있잖아. 그죠? 요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T 계정은 상품 두개 하고 요거 매출채권하고 매입채권 요네 개만 제가 사용합니다. 다른 거는 사용 안 하니까 요거는 우리가 뭐 아는 거잖아. 그죠? 요거 두개 하고 같이 익혀놔야 되죠. 그죠? 자꾸 이제 이렇게 한 글로 한 7조 한 예, 요런 건한 자꾸 적어보세요. 적어보시고 딱 기억하셔야 되죠. 그죠? 가로넣기 문제 나오는 걸. 여기서 바로 내면은 문제가 너무 쉽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연결시켜가지고 이렇게 요거하고 요거하고 그죠? 요거하고 이렇게 겹으시기가 문제를 만든다. 알겠죠? 모두 이렇게 네 개만 있으니까. 예,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가 이제 기말 재고다. 그죠? 여기에 이제 기말 재고가 이렇게, 그죠? 요게 400원이고, 요게 200원이다. 요 기말 재고라 하는 것은, 이거는 장부죠, 그죠? 요거는 장부상, 이금이 항상 장부다, 이 자체 장부다, 이래 보시면 되잖아, 그죠? 요게 장부, 원래 이제 손익계산서 제일 1구분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 표시가, 그거는 그렇고, 장부 금액이 200원이다. 요게 200원 장부다. 그런데, 우리가 창고에 가서 실지 재고를 조사해 보니까 180원치 있더라. 요게 지금 시중 가격을 알아보니까 150원이더라. 그죠? 요런 경우. 장부와 실지의 차이가 생겼다. 요거 우리가 20원 차이 생겼다. 그죠? 간모 손실. 실지와 시가 차이 생겼다. 그죠? 요거는 평가 손실. 알겠죠, 그죠? 장부하고 실제 차이를 우리가 간모 손실, 실제하고 시가 차이는 평가 손실이다, 그죠? 그이 금액 중에서 가장 낮은 금액, 요걸 우리가 장부에 표시하죠, 그죠? 우리가 무슨 법? 저가법이라 한다. 재고자산은 저가법으로 평가한다 그랬잖아. 저가법, 그죠? 그래서 주식은 이거는 시가법, 유가증권은 이거는 시가로 평가한다. 결산때, 그죠? 시가법으로 한다. 이 상품, 요거는 저가법. 그죠? 저가법이다. 그 다음에 건물이나 기타 이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 같은 거는 이거는 원가로 해도 되고, 시가로 해도 된다. 그죠? 요거는 선택. 우리 기업에서 선택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 유가증권은 원칙은 시가법이다. 상품은 낮은 쪽을 하는 저가법. 건물 같은 거는 원가로 해도 되고 시가, 이거 선택할 수 있다. 한번 선택하면 계속해야 되죠. 그죠? 그 이걸 우리는 원가 모형이다, 재평가 모형이다. 그런 표현합니다. 예. 아무튼 요거, 그죠? 요게 기말 재고자산이다. 간모 손실과 평가 손실. 물론 요게 이제 뭐 정상적이면은 매출원가에 포함하고 여기 들어가 버리잖아, 그죠? 비정상은 비용 처리한다. 기억나죠, 그죠? 요거 하고. 바로 상품이다, 그죠? 요런 거 하고. 그리고 또 요런 거, 또 보면은 이렇게 매출이 만약에 350이다. 기말이 200이다, 그죠? 요런 모양 하나 하고 또 하나 더 있잖아. 요거, 요 상품 모양이 하나, 요거는 간모와 평가 손실이고, 이 상품이 200은 있는데, 이 상품이, 그죠? 요, 우리가 이 기말 재고는 우리 회사는 A 상품, B 상품. 세 가지가 있다. 종류가. A는 50원짜리, 70원짜리, B는 50원짜리, C는 80원짜리다. 그거 더하면 200원이잖아.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 200원치 있는데,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종류가, 그죠? 요래 나누어서, 요런 식으로 모양 문제 만들기도 하죠, 그죠? 요게 이제 원가잖아, 그죠? 사왔을 때 취득 원가. 요게 이제 취득 원가. 요게 이런 장부죠, 그죠? 사올 때 금액이 장부 기록된 원가인데, 장부 같은 말입니다. 연말에 와서 요걸 시가를 알아보니까, 이제 상품별로 따로따로 보니까, 그죠? 요게 70원짜리가 60원 되었더라. 50원짜리가 요거는 또 60원 돼 있더라. 80원짜리가 요게 또 70원 돼 있더라. 예를 들어서, 그죠?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이제 우리가 그죠? 합계를 해보면은 총액을 해보면은 더하면 200원이죠, 그죠? 이게 이거니까, 그죠? 200원. 요거 더하니까 얼마죠? 190원이죠. 그죠? 190원. 이런데 우리는 재고자산은 방금 무슨 법이라고 그랬습니까? 저가법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저, 낮은 쪽. 그 요거는 원가는 200원이고 시가가 190원이면 낮은 쪽 얼마죠? 190원이잖아. 그 이럴 때 이제 요런 자료를 주어지고, 요런 자료를 주어지고 물어보는 말이 뭐냐 하면은 기말 재고가 얼마냐? 이래 물어보거든요. 기말 재고액이 얼마고, 그 기말 재고는 무슨 법? 저가법. 그죠? 아, 재고자산은 낮은 쪽이라 한다 그랬다. 그죠? 저가법인데, 얼마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요 중에 낮은 쪽 얼마? 190. 이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알겠죠? 예, 보세요. 요 합계 금액을 가지고 하지 말고, 따로따로 하라며, 따로따로. 따로따로. 알겠죠? 요거 둘 중에 낮은 쪽 얼마? 60. 요거 중에 낮은 쪽 얼마? 50. 요거 중에 낮은 쪽? 70. 요렇게. 알겠죠? 따로따로. 요래 합계로 하지 마라 이겁니다. 방법은 두 가지 있잖아, 그죠? 합계 금액으로 할 수도 있고, 따로따로 할 수도 있는데, 우리 법에서는 따로따로 하자. 이렇게 정해놨죠, 그죠? 요거 따로다, 요 따로. A 상품 따로, 요거. 요거 따로, 요거 따로. 둘 중에 적은 쪽. 둘 중에 적은 쪽. 둘 중에 적은. 그럼 얼마죠? 더하면 얼마? 180. 요게 180. 요래 해라. 요걸 뭐라 하나 이라면은 항목별이라 이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재고자산은 뭐라 한다? 따로따로 해라. 요걸 우리가 요 표현을 요래 합니다. 항목별 이랍니다. 항목별. 요래 하지 마세요. 따로따로 해라. 항목별로 해라. 그런데 이제 요게 원칙이죠. 그죠? 항목별. 따로따로 해라.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런데 혹시 이제 이때 항목별로 하되 비슷하다, 그죠? 물건이, 유사한 물건 있잖아요, 유사. 예를 들어서, A 상품, 이게 뭐 사과다, 사과인데, 이거는 부사, 이거는 홍옥, 이거는 인도, 같은 사과다, 그죠? 비슷하잖아, 그죠? 같은 사과인데, 이래 구분할, 그런 거는 구분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런 건 합쳐도 된다. 그럴 때는, 그 유사 물건일 경우는 묶어도 된다. 그걸 우리는 초별이라 해라, 초별 기준. 알겠죠? 예외죠, 그죠? 다시. 우리가 기말 상품이 두개 이상 있으면은 요걸 합계로 요래 평가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죠? 따로따로 해라. 그걸 뭘 한다? 항목별. 물건이 유사하면은 그거는 묶을 수 있다. 그걸 뭘 하죠? 초별이랍니다. 알겠죠, 그죠? 그럼 이때 이제 하나만 더. 이, 그러면은 원가와 시가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가치를 평가했으니까 평가 손익이 얼마고 물어보겠죠, 그죠? 70원짜리를 사왔는데 60원 되었으니까 10원 내렸죠. 10원 내렸잖아. 요거는 50원짜리가 60원 되었지만은 요거는 저가로 평가했으니까 요거 무시한 거죠, 그죠? 50원짜리를 50원에 평가했다 이겁니다. 저가로 한 거네. 낮은 쪽으로 하니까. 이거는 무시하죠. 그럼 이건 50원짜리가 50원 되었으니까 이익도 없고 손실도 없다, 그죠? 요거는 80원짜리가 70원 되었으니까 10원 내렸죠. 결과적으로 손실이 얼마? 20원. 그죠? 이렇게 생겼다. 알겠죠? 손실이 20원. 요렇게 해서, 야, 두개 이상 물건이 있을 때. 그런데 요거는 시험에, 예, 한,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요거는 한, 제 기억에 한두번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자주 나오죠. 그죠? 감모와 평가는. 아무튼, 그 상품에서 요거 다시 다 보세요. 요거 가로넣기 문제. 그죠? 가로넣기, 가로넣기. 요거 구해봐라. 요거 구해봐. 요런 가로넣기 문제. 이게 뭐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 모양. 감모와 평가. 그죠? 요거 하나 더. 넣었어요.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모양이, 그죠? 요 모양하고, 요거하고 두 번째 했잖아. 그죠? 그러면 세 번째, 이제 요게 뭐냐 하면은, 우리 많이 해왔던 거죠. 그죠? 바로 이거. 선입선출법. 뭐, 이거, 모를 분 없을 겁니다. 그죠? 이동평균법. 두 개씩 평균하는 거, 그죠? 그 기간 동안에 전체 평균하는 무슨 법?
총평균법. 요게 핵심이잖아. 그죠? 요거. 그죠? 요거요.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그죠? 예. 물론 우리가 이제 원칙은 개별 따로따로 하는 게 원칙인데, 개별법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하는 거죠. 할수 없을 땐 이렇게 하는데, 요게 있고 하나도 예외가 하나 있다. 그죠? 백화점 같은 데는 유통업에서는 하는 게 매가환원법. 그죠? 요렇게 있다. 알겠죠? 그죠?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기타. 요 기타 등등에서는 이제 여기에서는 두 가지. 그죠? 요 선입이나 이동이나 총평균법에서 크기 비교 있죠? 크기 비교. 어느 게 크냐, 적냐, 비교하는 거 하고,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할 거냐, 또는 제외할 거냐, 이렇게죠. 요거는 내 거, 요거는 판매된 거, 또는 미실은 이거든 제외해야 된다, 그죠? 요거 내 거냐, 내거 아니냐, 구분하는 거죠, 그죠? 포함과 제외. 문제, 유형이 요게 다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요 시가를 하는 거는, 판매 가격이다, 그죠? 손실은 가치를 말하는데 예상 판매 가격에서 그 비용을 뺀 거, 뭐, 판매 비용이나 추가 완성원가를 뺀 거다, 그죠? 뭐 그런 걸 해왔던 거고. 요거, 그죠? 재고자산. 요런 부분에 대한 요약이 그 13쪽에 나와 있죠, 그죠? 그 13페이지 보시면은 재고자산 앞쪽에 요약되어 있잖아, 그죠? 13쪽에 보시면은 2번에 보면은 계정도 나와 있고, 1번에 계속 기록법은 장부상에 계속 기록하는 거 실질적으로 조사하면 실사법이고, 2번에 보면 계정 나와 있죠, 그죠? 상품 계정, 그 T 계정 나와 있고, 그 뒤로 가면은 취득원가의 결정이다, 매입원가, 전환원가, 기타원가, 그리고 단가의 결정 나와 있죠, 그죠? 쭉 읽어보셔야 되고, 쭉 아래 보면은 물가 상승 시에 방법에 비교 나와 있잖아, 그죠? 그게 바로 이거잖아. 물가가 상승할 때 크기 비교하는 거. 그리고 15쪽에 보면은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 나와 있다, 그죠?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 부분. 그리고 아래 내용들 좀 읽어보시고, 그죠? 요게 핵심 요약. 그리고 우리 실전에 대비해서는 칠판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요 관계, 요 문제들, 그죠? 가지고 답을 찾아면 되죠, 그죠? 예, 요게 핵심 포인트다. 지금부터 이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85쪽 한번 보세요. 기출 문제. 1번. 1번 문제는 회계에서 매입 수량이 매출 수량보다 많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물가가 많다 하는 건 거래가 있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거래가 매입, 매출. 우리가 거래가 없었다면은 이거 비교할 수 없잖아. 그죠? 1월 1일 날. 10개가 있었는데 중간에 뭐 하나도 사고 없는 것도 산 것도 없고 파는 것도 없었다. 그러면 12월 말에도 10개 남아있잖아. 그죠? 이거는 뭐 선입을 하든 후입을 하든 평균 아무 문제가 없이 안 생긴다. 그죠? 그럼 매입 매출 수량이 거기에 있다는 것은 많다는 것은 거래가 있었다. 이거 사오고 팔아야만이 이게 이런 방법이 나오잖아. 그죠? 그게 중요한 말은 물가가 상승한다 이거죠, 그죠?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 이거 이거는 우리 기억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기본적으로 이거 그죠? 앞에 거 나와 있습니다만은 물가가 상승한다, 그죠? 물가가 상승할 때 기말 재고액의 크기 선입이 크다, 그죠? 선이총후 이게 크기잖아. 그리고 물가가 상승할 때요 기말이 크면은 매출원가는 반대로 작아지죠. 반대, 그죠? 이거는 반대니까 방향이 반대가 돼버려 이렇게 반대고, 요게 기본이잖아, 그죠? 기말의 크기는 이렇게 순서가 이거다. 매출원가는 반대, 그죠? 요렇게 되고 기말이 크면은 이익도 크더라. 이익의 크기도 방향이 같다. 이익이 크다는 거는 세금도 많이 내야 된다, 그죠? 법인세 크기도 방향이 같다. 세금 많이 내고 나면은 기업의 현금은 줄어들겠죠. 현금 흐름의 크기 하면 이거는 반대. 나올 수 있는 모두 다섯 개다. 우리 지금 1번 문제가 다섯 개 나와 있죠.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죠? 이걸 딱 기억하고 있다면 찾으면 되잖아, 그죠? 맞는 거, 틀린 거. 뭐 보고 찾는 거 여러분들이 찾으세요, 그죠?
그 답은 거기에 있으니까, 그죠? 알겠죠, 그죠? 2번. 2번 문제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평가했다. 매출은 그 얼마고, 그죠? 아, 이거 나왔네. 선입선출법 나왔다. 그죠? 이런 문제 나왔다, 그죠? 그럼 기초에 지금 현재 4개가 있었습니다. 그죠? 4개. 요 단가는 20원 주고 사왔다. 그리고 매입 5개. 요거 단가는 40원이고. 그리고 팔았죠. 매출. 매출 8개를 팔았습니다. 요 단가는 40원에 팔았네. 그죠? 그것도 사왔다. 매입 5개. 요거는 60원 주고 사왔죠. 그리고 팔았습니다. 그죠? 4개. 한 개당 요거는 80원에 팔았다. 요 자료가 거기에 나와 있죠. 그죠? 요걸 우리가 선입선출법으로 기장하라. 선입을 하면은, 보세요. 네 개, 다섯 개 사왔다가 여덟 개 팔았으니까 요거 네 개 빼고 네 개 빼면 한 개 남죠. 요 한 개 남아있는데 또 다시 또 사왔네. 그죠? 한 개와 다섯 개 중에 네 개를 또 팔았습니다. 요 통해서 요거 먼저 팔아야죠. 팔고 요거 몇 개? 세 개. 몇 개 남습니까? 두 개. 두 개 남아있죠? 요거 남아있는 거는 기말 재고잖아. 그죠? 그럼 문제가 만약 기말 재고액 얼마고 물었다면은 두 개가 남아있는데 60원짜리 남아있다? 120원이죠? 기말 재고. 지금 묻는 거는 뭘 묻고 있죠? 매출원가잖아. 그죠? 매출원가. 기말 재고는 남아있는 거고 매출원가는 팔았는 거. 자, 보세요. 우리가 요거는 지난달에 사왔던 거, 요거 이달에 사왔던 거, 요 이달에 사왔던 거잖아, 그죠? 지난달에 사왔, 요거 다 팔았죠? 요것도 다 팔았죠? 요거는 두 개 남아있으니까 세 개 팔았잖아. 팔았는 거. 그럼 요거 다 팔았고, 요것도 다 팔았고, 요거는 세 개 팔았네. 요거 네 개 다 팔았습니다. 얼마? 80원. 요 다섯 개 다 팔았죠? 200원. 요거는 세 개 팔았다, 그죠? 3, 6, 20, 180. 팔았는 거 얼마치? 응? 3, 460. 팔았는 걸 뭐라 한다? 매출원가. 그죠? 남아있는 거는 기말 재고. 알겠죠? 그죠? 예, 남아있는 거는 기말 재고. 팔았는 거는 매출원가. 그럼 우리 시험 문제 항상 두 가지 묻습니다. 그죠? 요거 아니면 요거. 알겠죠? 남아있는 거는 기말 재고, 팔았는 매출원가. 그런데 예, 다른 시험에 또 하나 더 물어볼 수도 있죠. 그죠? 뭐냐면은 이것도 문제, 우리 시험에는 뭐 안 나왔습니다만은 매출 이익 얼마고 이런 물어보죠. 이익 얼마고, 그죠? 이익 얼마고 이런 물어봤다. 그럼 보세요. 이익을 만약에 물어봤다면은 원가 460원짜리 얼마에 팔은지 얼마 되잖아요. 팔은 여기 있잖아요. 팔았죠. 그죠? 8, 40원에 팔아서 4, 8, 32, 320원. 4, 8, 30, 320원. 얼마에 팔은 거죠? 640원에 팔았죠. 원가 얼마짜리? 460원짜리 얼마에 팔았다? 640원에. 이익 얼마? 180원. 알겠죠? 그죠? 예. 이익을 물어도. 그럼 더 이상 나올 건 없죠? 그죠? 근데 우리 시험에 주로 이거 위주로 나오는데, 요거 물어볼 수 있다, 그죠? 간편 같은 문제는 이게, 이걸 물어봅니다. 이익 얼마고, 뭐, 매출액에다가 원가 빼면 되지, 뭐. 알겠죠? 한 번 정도 보면은 뭐, 알 수 있겠고.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 그죠? 알겠죠? 자, 이제 넘어갑시다. 다음 이제 3번 한번 보세요. 3번에 보니까 문제를 딱 읽어보세요. 보니까 지금 매출원가 얼마고 묻잖아, 그죠? 묻는 말. 우리가 이제 회계 원리에서 항상 그 시험 문제, 문제가 나오면 제일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뭐죠? 묻는 말 아래, 묻는 말. 뭐를 묻는지 요걸 딱 보고 찾아가야 되죠, 그죠? 예, 이제 평소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쭉 이제 준비를 해놨잖아, 그죠? 그 문제를 딱 보니까, 아하, 이거, 문제를 딱 보면은, 아, 이거는 재고자 상품에서 문제 나왔구나. 그리고는 마지막 줄. 문제 이렇게 길잖아, 그죠? 이렇게. 질문하는 게 이렇게 길어도, 그죠? 첫 줄을 딱 보면, 아, 이게 상품 문제구나. 또는 뭐 우리가 건물의 감가상각 문제구나. 그죠? 현금에 대한 문제구나. 은행계정 조정표를 알 수 있잖아. 그죠? 문제를 딱 보면은. 그러고 나면은 이걸 안 읽어봅니다. 보통. 이걸 뭐요?
마지막 요거 뭘 묻는지 딱 가야죠. 보통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풉니다. 이걸 읽고 보다 시간 다 가버리잖아, 그죠? 그럼 이걸 챙겨해 버리죠. 요거 보고 바로 이 끝에 뭘 묻는지. 아하, 딱 보니까 내처럼 거 얼마고 묻네. 이리 와야지, 이거 이거. 요거구나. 그러면은 탁 튀겨서 이래 탁 준비해, 그죠? 아, 딱 그래야죠, 그죠? 우리는 이제 공식을, 저는 가능하면 공식을 안 씁니다. 공식을 하면 다 잊어버리잖아, 그죠? 이것도 공식 만들 수 있지. 이걸 공식으로 하면은 기초 재고액 플러스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재고액은 매출 원가다, 그죠? 이런 공식 뭐 암기할 필요가 없죠, 그죠? 튀기 좀 바로 해보면 되는데, 그 공식 뭐, 그죠? 그럼 요거, 아, 문제 이거구나. 매출 원가 얼마고 물어보네. 일단은 들어가는 거죠. 기초 알겠죠. 매입 기말 이래서 주어진 거 한번 볼게요. 자, 자료 한번 보세요. 기초가 얼마? 80만 그죠. 매입 얼마? 500만 나왔네. 됐죠, 그죠. 그리고 박스를 보니까 요게 주어져 있네요, 그죠. 요 금액을 조금 전에 제가 뭐라 그랬죠? 장부라 그랬죠. 장부를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그거 보니까 박스 보세요. 장부가 1000개인데 단가는 얼마? 1000원이죠? 100만원이네. 어, 이게 100만원이구나. 그럼 요 기말이 여기 100만원이다. 이게 100만원이라는 거는, 그리고 이거 얼마? 480만원이구나. 그죠? 매출 원가. 일단은 1차적으로 완성해 놓고 나서, 그리고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보니까, 실지 재고가 몇 개다? 950개. 한 개 1000원짜리잖아, 그죠? 그럼 여기 요, 추가되는 이제 여기서, 그죠? 아, 실지 재고는 950개, 1000원이니까 95만원이구나. 그죠? 나왔네. 그럼 요 차이가 뭐다? 한다 알겠죠? 5만원 나왔네. 이 뭐다? 간모 손실. 장부와 실지 잘 간모잖아, 그죠? 그럼 간모가 5만원 나왔다.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 문제지? 다시 문제, 이제 문제 올라가 보세요, 이제. 간모손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20%는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그랬지. 요거 중에 20% 얼마? 만원. 만원. 만원을 매출원가에 포함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요 중에 20%니까. 요게 만원을 여기 포함하마. 요거 얼마고 묻고 있네. 답 얼마? 481만원. 이런 식으로 풀어나간다. 그죠? 481만원. 알겠죠? 그죠? 예. 그래서, 다음, 요렇게 해서, 문제 이해되죠? 그죠? 문제 푸는 걸, 우리 기본이 돼 있어야 되죠, 항상. 이 정도는 이제 정리가 돼 있어가지고, 문제 딱 보면은, 그죠? 아, 어디 문제구나, 알면서 바로 딱 들어가면 됩니다. 4번 보세요. 4번 보니까, 이거는 이 문제네. 이거 이 문제. 그죠? 내 거냐, 아니냐, 이거네. 그죠? 문제 보니까, 지금 우리 창고에 보면은 물건이 20만원씩 있는데 그 아래가 지금 누락되어 있더라. 이걸 추가하면은 정확한 기말 재고 얼마고 묻고 있네요. 그죠? 그러면 아래 한번 볼까요? 박스 보기. 하와이에 선적지 조건으로 수출한 상품이 있었는데 아직 운송 중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보고 갈까요? 부산항에서 미국으로 하와이로 그죠? 물건을 수출했다 팔았다. 지금 물건이 가고 있죠. 무슨 조건이죠? 무슨 조건? 선적지. 여기 선적지잖아. 부산항. 요 시점에 물건이 판매된 거잖아, 그죠? 넘어가 버렸죠. 도착지는 여기 도착에 물건이 판매된 거고, 여기 선적에서 물건 판매돼서 이건 내 거 아니죠? 떠나버렸잖아. 제외. 내 거 아니니까 제외. 그죠? 두 번째, 시용 판매 조건으로 부산에 3만원 보냈는데, 그 중에 매입의사 표시를 받은 상품 2만원, 이건 판매된 거잖아, 그죠? 매입의사 표시를 받은 판매된 겁니다. 3만원 중에서 2만원 판매되다. 얼마 남아있죠? 만원. 이건 내 거다. 보라서 해야지. 그리고 세 번째, 호주로부터 도착지 조건으로 상품을 수입했는데, 도착지 조건이라고 그랬습니다. 물건이 도착이 내 거래잖아, 그죠? 도착지 조건, 도착해야 되는데, 아니, 도착 안 했죠? 문제 보니까 도착 안 했잖아.
그게 아직 도착 안 했다. 내거 아니죠? 제외. 답 끝났네. 답은 얼마? 21만 원. 예. 그 이제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 아하 문제 아 시험 1에 나오는구나 또 감이 잡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 그동안 공부해 왔습니다만은 아 내가 공부할 때도 결국은 이제 이런 유형의 공부를 우리 해 왔었잖아 그죠?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더아 시험에 이렇게 출제되었구나 보면은 공부할 방향을 정확히 잡을 수 있잖아 그죠? 아 요런 유형을 딱 정리하시고 알겠죠? 네, 다음 5번. 5번 문제는 묻는 말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상품 매입과 관련한 단기 현금 지급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이런 문제 나오면은 일단은 뭐를 묻는지를 알아야 답을 찾아 들어가는데 거기 자료를 가만히 보니까 상품 자료도 보이고 매입 채무가 보인다. 그죠? 상품 자료도 있고 매입 채무가 있잖아. 그죠? 이거 보세요. 상품도 있고 이런 상품 계정도 이런 자료가 나와 있고 이것도 나와 있잖아. 그럼 여기에서 보니까 현금 지급액이 어느 걸까요? 현금 지급 요거잖아요. 요거. 알겠죠? 돈준거 요거. 요거 얼마고 이 말입니다. 알겠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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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고 묻는 말이. 알겠죠? 외상값 얼마 갚았느냐 묻는 게. 요걸 알아냈으면은 아하. 그러면 이제 요걸 알았다면 바로 들어가면 되잖아. 그죠? 그럼 이제 매입 채무에서 이렇게 해서 매입 채무에서 여기 보면은 기초 매입 채무에 요거는 외상 매입금에다가, 그죠? 그리고 여기에 지급액, 그리고 말, 그죠? 요거 구해봐라. 지급액. 알았죠, 그죠? 그러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자, 기초 매입 채무는 8만 원이다. 이게 8만 원. 그리고 기말 매입 채무가 120이다.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이걸 알수 있, 이것만 알아온다면 알수 있다, 그죠? 그렇잖아, 그죠? 매입. 매입만 알면은 답을 알수 있는 요 금액. 요 금액을 구하기 위한 자료가 바로 그 뭐가 뜨겠죠? 상품이 뜨어 있잖아. 그죠? 상품. 그러면 상품에서 우리가 여기에 기초, 여기는 기말, 그죠? 여기는 매입, 여기는 매출. 빼고 나면은 이익이죠. 요거 다 해서 아 여기서 구해와야 되는구나. 나머지 자료는 주어질 겁니다. 당연히 그죠? 그건 나와 있잖아, 그죠? 그 매출은 500원이다. 그리고 이익이 100원 나와 있고, 그죠? 그리고 기초가 120원, 그리고 기말이 110원. 끝났네, 그죠? 알겠죠, 그죠? 그 여기서 요거 구할 수 있잖아. 요걸 요 대입하면 되죠. 예, 얼마죠? 390이 나오네. 여기 390이니까 요것도 390이다. 그죠? 이거 8만 원입니까? 80원입니까? 80. 제가 숫자 잘못했는데 80인데. 요게 390. 그죠? 그럼 요금에 구할 수 있잖아. 더하고 빼면 답 나오잖아. 그죠? 350 정답. 알겠죠? 그죠? 네, 여러분. 다음 6번 하나 더 선입이다 그죠? 아까 문제와 똑같은 문제잖아. 선입 선출법에 의한 매출은 그 얼마고 물어봤네 그죠? 200개 1,000원짜리 기초 매입 300개 1,200원 판매 매출 400개, 매입 700개, 1,300원. 그리고 판매 300개. 자, 이 자료다 그죠? 선입을 하라 그랬잖아 그죠? 그럼 이건 보니까 200개, 300개 중에서 400개 팔았다. 200개 빼고 남아요. 100개 남았네. 요 100개와 700개가 들어왔는데, 그죠? 요 중에 300개 팔았다. 요거 100개와 200개 빼면 되죠. 몇개 남죠? 500개. 요게 기말이잖아, 그죠? 그러면 기말 재고는
500개, 1300원짜리가 500개 남아 있으니까 65만 원. 그럼 또 하나, 매출원가 얼마고, 그죠? 매출원가는 판매된 거니까, 우리가 판매된 거 보면 되죠, 그죠? 판매된 거는, 요거 다 팔았잖아. 요거는 지난달에 들어왔던 거, 이달에 들어왔던 거, 요건데, 요거 다 팔았고, 요것도 다 팔았는데, 요거 중에서는 500개 남아있으니까 200개 팔았죠. 요거 다 팔았다. 200개 다 1000원짜리 200개 팔, 20만 원 원가, 그죠? 300개 다 팔았죠. 36만 원. 요거 200개 팔았죠. 26만 원. 요거 3개 더 하면 되잖아. 그죠? 82만 원. 매출원가는 82만 원이다. 그죠? 알겠죠? 그죠? 기말 재고 65만 원이고, 매출원가는, 예? 82만 원이지. 응? 20만 원, 36만 원, 요것도 26만 원이니까 82만 원입니다. 82만 원 맞죠, 그죠? 82만 원. 92만 원 답이 없는데, 뭐. 다음, 7번. 7번은, 그게 재고자산이란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판매할 자산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제조 과정에 사용된 자산을 말하고, 취득원가나 매입원가, 전환원가, 재고자산을 현재 장소에 이르게 하는데 기타 원가를 모두 포함한다. 3번,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나 매입가액에 수입 관세와 매입 운임, 하영료, 매입 할인, 리베이트 등을 가산한 금액이다. 그게 수입 관세나 매입 운임이나 하영료는 플러스하지만은 매입 할인은 빼야 되죠. 리베이트도 빼야 되죠. 그런데 다 포함한다 틀렸다 그죠. 그래서 3번 틀린 겁니다. 매입 할인은 차감, 리베이트도 차감 항목이죠. 3번은 틀린 답이다. 표준 원가와 소매 재고법은 실제와 유사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후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 8번. 다음 자료 예산은 기말 요산 얼마고 기말에 실사해 보니까 20만 원씩 있더라. 요것도 이 문제잖아요. 포함과 제외 문제인데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팔았다. 선적지 우리 부산항에서 이미 판매된 거잖아, 그죠? 제외. 적송품 10만 원 중에서 30% 판매 완료됐다. 얼마 남았죠? 70%. 얼마? 7만 원. 답 얼마? 27만 원. 9번. 우리 회사가 실사법을 하고 있는데 도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도난 손실액을 얼마고 추정해. 우리가 도난 손실이 나오거나 뭐 화재 손실 나왔다 하면 일단은 기말 재고액을 계산합니다. 알겠죠? 뭐 도난 손실을 물어보거나 분실이 되거나 또는 화재 손실 문제 뭐 얼마냐 물어보면은 기말 재고를 계산하면 된다. 알겠죠? 기말 재고. 일단은 기말 재고를 구해 한번 구해볼게요. 요게 기초 상품, 여기는 기말 상품, 매입, 매출 빼고나마 이익이다, 그죠? 그죠? 예. 그럼 기초 재고 얼마죠? 100원이죠. 그 기말의 실사 금액은 잠깐 보류해야 되죠. 왜냐? 이 기말을 우리가 장부라 그랬잖아, 그죠? 이거는 장부라 그랬습니다. 장부 실사는 잠깐 보류. 그리고 매출액이 220원이다. 매입 200원. 매출 이익률은 20%다. 이게 20%다, 그죠? 요 금액이 20%니까 44원. 알겠죠? 그러면은 장부상에 우리 기말 재고는 구할 수 있잖아, 그죠? 장부상에는 차변합계와 대변합계 같다. 얼마가 되죠? 124원이다. 그런데 실지 조사를 해보니까 실사를 통해서 실지 조사 해보니까 이게 얼마씩 있더라 보니까 90원 있네, 그죠? 얼마 부족하다. 차이 얼마? 34원. 그게 도난 손실이다. 답이죠. 34원. 네. 다음 10번. 평가 손실 얼마? 감모 손실 없다. 그러면 요 자료 딱 가지고 그죠? 한번 구해보면 되겠네. 일단 우리 감모 평가 나왔다, 그죠? 요래 해서 구해볼게요. 보세요.
기초상품, 그리고 매입, 그리고 매출원가, 그죠? 그리고 기말, 그 기초가 얼마죠? 9,000원. 나와 있고, 매입이 얼마죠? 42,000원. 그렇죠? 매출원가 45,000원. 기말 재고. 이 금액은 항상 거기에 나오는 금액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이게 뭐라 그랬죠? 장부를 했잖아. 그죠? 장부. 요게 장부다 하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죠? 여기 얼마죠? 이거 계산하면 되잖아. 얼마 나옵니까? 6,000원이네. 그죠? 장부가 6,000원이다. 이제 문제 보세요. 시가, 손실은 같이 시가다. 시가 얼마 나왔습니까? 4,000원. 장부는 6,000원인데 지금 현재 시가가 4,000원이더라. 손실 얼마? 2,000원. 답 2,000원이잖아. 그죠? 2,000원 답이다. 11번. 선입과 이동에 의한 매출원가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매출원가 얼마고, 그죠? 지금 이 문제는 두 문제다, 그죠? 일단 따로따로 할게요. 선입, 기초에 50개, 단가 100원. 50개, 단가 100원. 금액은 5,000원이다, 그죠? 그리고 매입 150개. 매입 150개고, 단가는 108원이네, 그죠? 이 금액은 얼마가 되죠? 150개 하면은 16,200원. 그리고 판매 매출 팔았다. 120개 팔았다. 그죠? 팔았는데 요거는 또 160원에 팔았네. 그죠? 19,200원. 자, 일단은 요 자료가 나왔다, 그죠? 그럼 일단 우리 선입을 한번 해볼게요. 뭐 선입 선출법을 하면은. 간단하잖아, 그죠? 요거에서 요거 팔았으니까, 요거 팔았잖아, 그죠? 요거 팔고, 요거 몇 개? 70개. 몇개 남죠? 80개 남아있잖아. 요 기말이죠? 지금 무능이 뭐죠? 매출원가. 팔았는 거 50개와 몇 개? 70개. 선입은 50개 팔고, 70개 팔았으니까, 50개는 100원짜리, 요즘 5,000원. 요 70개는 얼마? 108원에 팔았네, 그죠? 7일은 7, 56. 그게 뭐 얼마? 12,560원. 팔았는 거 50개 팔고 70개 팔았습니다. 50개는 100원, 70개는 108원에 팔았다, 그죠? 답 나왔죠? 매출원가 물었으니까. 이번에 이제 이동평균법이다. 자, 답은 하나 나왔고, 이동평균법, 요 평균해야 되잖아, 평균. 그죠? 평균 하면은 200개. 요거 더하니까 21,200원. 평균하니까 얼마? 106원. 그죠? 120개 팔았다 빼야지. 그죠? 몇개 남죠? 80개. 얼마짜리? 106원짜리. 8,480. 그죠? 요게 기말, 재고. 팔았는 거는 몇개 팔았죠? 120개 팔았죠? 요 120개 팔았는데, 160원에 팔았지만, 원가는 얼마? 106원이잖아. 곱하기, 요게 매출원가잖아. 그죠? 120 곱하기 106 하면 되지. 요게 매출원가. 얼마? 12,720원. 그죠? 12,720원. 그죠? 12,720원. 답은 예 됐죠 그죠? 몇번 나오죠? 3번입니까? 아 5번입니까? 예, 5번 예 12번 다음 자료를 계산한 기말 재고 자산 얼마고 이것도 이 문제잖아 포함 제외 문제 그죠? 12번 문제 한번 구해볼까요? 내 거냐 아니냐 이거잖아 그죠? 포함과 제외 문제다 그러면 첫 번째 보세요 기말을 우리가 실지 조사해 보니까 많은지 있더라. 많은에다가 두 번째 보니까
내가 위탁 적품 중에서 판매되지 않은 상품. 아직 판매 안된 거다, 그죠? 1,000원 있는데, 내 겁니다, 그죠? 아직까지. 여기에는 이익이 20%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익은 빼야 되죠? 미실은 이익이니까. 아니, 실은 안 됐으니까, 그죠? 20% 200원 빼고 나면 얼마? 800원. 또 해주고. 시송품 2,000원 중에서 80%에 대해서는 매입 의사 표시가 있었다. 판매된 거잖아. 20% 남아있죠? 얼마? 400원. 도착지 조건으로 매입한 상품의 원가가 3,000 있다, 그죠? 현재 도착지 조건으로 매입하여 운송 중에 있다고 그랬어요. 도착 안한 거죠? 제외, 내거 아닙니다, 그죠? 제외. 마지막에, 선적지 조건으로 팔았다, 매출하여 운송 중에 있는, 이것도 선적 조건이니까 내거 아니죠? 판매된 거잖아, 제외. 끝났습니다. 요거 더해주면 답이네. 11,200원. 11,200원. 답이다, 그죠? 답. 알겠죠, 그죠? 11,200원이다. 됐죠, 그죠? 예, 답은 1번. 다음, 13번. 13번 문제 보니까, 묻는 말. 기말 1년도 말에 재고자산 장부금액과 한 말, 기말 재고액과 매출은 거 얼마고 물어보네요, 그죠? 이거 물어봅니다, 지금 이 문제가. 요거 얼마고, 요거 두개 얼마고 물어보네요, 그죠? 자. 보세요. 딱 그러면 T계좌 한번 그려볼게요. 기초, 매입, 매출원가, 기말. 그죠? 이렇게. 자, 그게 기초가 얼마죠? 기초가 없네? 없잖아, 그죠? 기초 없으면 제로. 매입은 나와 있는 만에다, 그죠? 지금 이걸 구해야 되잖아. 문제가. 지금 매출원가와 기말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박스에 보니까 기말 재고와 관련된, 이거 나와 있네. 이래. 그죠? A와 B 상두개 있다. 아, 요 문제가 요거구나. 요 문제구나. 그죠? 원가는 1,000원, 2,000원. 지도 원가잖아. 그죠? 시가가, 손실은 가치가 시가죠, 그죠? 시가가 1,200원과 1,900원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1,200원과. 요 문제잖아, 요 문제. 요거, 모양이. 그죠? 자, 보세요. 우리는 지금 요거 저가라 그랬잖아, 그죠? 저가법. 보세요. 그럼 요거는 항목별로 그랬죠. 항목을 따로따로 해야 되지. 이래 하면 안 된다. 학교를 하면 안 된다, 그죠? 요래 하지 말고. 따로따로 둘 중에 적은 거, 둘 중에 적은 거잖아, 그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A, 둘 중에 적은 거 얼마? 1,000원. 적은 거 얼마? 1,900원이죠. 그죠? 얼마? 2,900원. 이 2,900원이다. 10,000원에서 빼면 얼마? 7,100원. 끝. 답이다, 그죠? 항목별. 둘 중에 적은 쪽. 알겠죠, 그죠? 둘 중에 적은 쪽. 예, 잠깐 쉬었다 할게요.